서산시청 주차장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10분 뒤 이 승용차는 1.5km 정도 떨어진 한 시골도로를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청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수풀로 가려진 이 수로에 피해 남성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 나고 뭐 뻥뻥 소리 나고 터지는 소리 나고 차에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범인이 무심코 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찾은 휴대전화에서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력범죄로 전환하고 CCTV를 분석한 끝에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도박비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싼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먼저 물색했고 때마침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 남성이 표적이 됐습니다. 그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그다음 범행 그 주변에서 배회를 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훔친 돈은 현금 12만 원. 범인은 이 돈으로 로또 복권부터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